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잡용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하는데요.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경제TV를 지상파 DMB 유원 미디어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시간을 가질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주 후반 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역시 대기하고 있는 굵직한 유럽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세는 다소 제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손잡용법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투자 손잡용법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1월 9일 월요일장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총 보니까 일단은 좀 오늘은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상황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지난주 금요일날 변동 상당히 컸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의 어떤 등급 강등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고반 쪽에서 뭐 소위 말하는 증권지라시를 통해서 북한 영변 경수에 대한 어떤 폭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당히 시장이 크게 좀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5조를 돌파하면서 영업이익이 잠정치가 영업이익이 5.2조 정도 나올 것이라는 그런 그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어떤 주가는 조금 3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도 상당히 크게 출렁이면서 조금 시장의 안 좋은 심리가 그만큼 많이 반영이 됐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이 시작이 됐네요. 네, 일단 뭐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장 한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현재 1845포인트 정도 한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게 좀 시장을 좀 안 좋게 보기보다는 조금 그 지난주 학습 효과를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12월 19일이죠. 김정일이 사망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출렁했는데 지난주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약간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 볼 때 오늘도 조금 시장이 선방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한번 그렇게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종목들도 한번 시가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좀 여전히 좀 좋지가 않네요. 지금 이제 1.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 그 실적 잠정치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라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그 시장이 되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사랑기기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업종 대표주들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시장을 좀 이끌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조금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하이닉스가 0.4%였던 강보합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에서 동반 5일 연속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SK텔레콤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17조 1000억 정도의 어떤 매수가 70조 1000억 정도의 어떤 투자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와 반대로 마찬가지로 LP나 어떤 자금에 대한 자금 전달의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경쟁사다에 비해 어떤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주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LG전자가 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어떤 7만 5천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왔었지만 최근 와서 좀 힘이 빠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래쪽으로 좀 살펴본다면 SK텔레콤도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배당락 이후에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유발이 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기관의 수급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금 매매하시는데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속도 한번 살펴본다면 삼성화재 대표적인 보험주 같은 경우에 1.6%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만 좀 유일하게 현재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의 좀 현재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MSCI에 대한 어떤 경쟁력 관련 부분도 조금 부각이 되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현재 흐름은 좋지 않,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좋지 않다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11포인트 빠진 1832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소폭 강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역시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1포인트 상승한 519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난주와 같이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현재 코스닥 장세 같은 경우는 0.17% 상승한 519.83선에서 정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은 뭐 그렇게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그 눈치 보기의 시기에 그 장세가 좀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일단 골프존의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3.8% 정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 바이오 관련주들과 제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예.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한 6.6%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에서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오늘 그 가장 그 하락폭이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그 대선 관련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재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6%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신화 같은 경우 도 한 지금 12%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대부분의 그 대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차바이오엔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RNA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한 4%대, 이노셀 4%대, 파미셀도 3.6%대, 그리고 JW중해진약도 4%대로 상승하면서 이 바이오 관련주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종플루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부분은 또 제약주들과 좀 맞물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좀 오늘 순급상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역시나 그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약 2억 원의 순매수세, 그리고 기간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 코스닥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3억 원의 순매도세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업종별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대로 제약 업종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뒤에서 차이는 많이 납니다. IT 부품주도 0.6%대, 그리고 기계 장비가 0.2%대, 금융 0.2%대로 편차는 상당히 큰 업종이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것은 일단은 그 제약 업종들, 바이오 업종들로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몰리고 있으면서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일본 쪽 상황도 봐야겠죠?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간 기준으로 일본 증시가 지난주에 0.7% 정도 조정이었는데요. 오늘은 휴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성인의 날로 휴장이고요. 일본 증시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 글로벌한 부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혼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로 낮아지는 긍정적 시그널도 있었지만 이란과의 문제, 그에 대해 연합되지 않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유가 인상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100달러 그 이하로 밀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란이 중북부 산악지대 지하 벙커에서 이제 우라늄 농축에 착수했으며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한 발 다가서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이란 석유를 불매하겠다고 나섰고요. 이란 이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양측이 강경하게 나서는 만큼 유가 움직임이 당분간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세계 유조선 가운데서 3분의 1이 통과하는 해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본 소식을 보시게 되면요. 이건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510여 개의 기업이 이제 줄도산했다. 이렇게 그 신용조사 업체 제국 데이터 방크 조사를 인용해서 이제 NHK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고요. 이들 기업의 부채 총액은 1,173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되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건설사가 91개사, 그리고
기계 금속 업계가 44개사, 그리고 여관 호텔업이 이제 42개사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역의 이제 대지진으로 그 관광업이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여관 호텔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각종 공사가 줄면서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향후 부도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후폭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위한 그 일본의 복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좀 향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그 마이클 우드포드 전 올림푸스 CEO가 이제 그 올림푸스 CEO로 복구하는 대신에 그 올림푸스를 고소하겠다고 이제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이제 5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사회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 우드포드 CEO가 10월달 이제 CEO직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가 제기한 회계 부정 의혹은 이제 사실로 드러났었고 우드포드는 최근 이제 CEO 복귀를 노리면서 위임장 대결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우드포드가 그 일본계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데 실패함에 따라서 위임장 대결을 통한 CEO 복귀를 포기했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CEO 복귀를 포기한 선언한 지 이제 몇 시간 만에 올림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요것들이 이제 신문이상으로 보도가 다 됐었습니다. 우드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0월 4년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올림푸스가 자기를 해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거의 진흙탕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영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일본에서도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 동향도 짓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외환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북한 관련 루머도 있었고요. 또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있었겠죠. 원달러 환율이 10원이나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90전 하락한 1161원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북한 루머와 그리고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 루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루머에 달러원 환율 1160원 상향 돌파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뉴욕 금융시장에서도 달러원의 하락이 딱히 느껴질 만한 그런 재료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뉴욕 환시에서는 지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부문 제조 비농업 부문 이제 고용에서도 상당히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8.5%로 9%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유로달러는 장중에 1.27을 하회하기도 했고요.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는 1.2685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 하락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160원을 상회한 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내곡 물량과 그리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상승 우호적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숏플레이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채권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채권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채권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유로존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ECB에서는 지난 12월에 은행들에 대해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로달러 수합 금리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은행 유동성이 상당히 뭐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두 달째 상승하는 그런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이었는지 지난 주말에 뉴욕 연준 총재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QE3가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글로벌리 통화 완화 정책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금융시장, 국내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움직일 만한 그런 요건들이 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기준율을 인상하고 총액한도 대출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화 완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통화 긴축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채권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약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특별한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약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ECB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고 변동성도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조금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강정원 전문가 화상으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제일모직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제일모직 제가 10만 4천 원대 추천에 들어가는데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지금 조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10만 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저가 매수로 좀 전략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목표가 12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10만 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일모직 목표가를 12만 원 주셨었고요. 손절가 10만 원 제시를 하셨었죠. 자, 지금 시각이 9시 14분입니다. 시가장 초반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한국 사이버 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자연 증가 더불어서 이 소셜 커머스, 이 게임업종 등의 시장 점유 확대에 따라서 이 전자결제 대행 매출의 성장과 이 전기 과금 서비스, 이 ARS 결제 서비스, 이런 신규 서비스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에 기인하면서 꾸준한 매출을 실현하고 있는 이 결제 대행 사업 업체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입니다. 첫 번째는 소셜 커머스 시장 확대의 수혜를 줄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소셜 커머스 업체인 그룹폰이 지난해 11월 달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공모가 산정을 감안한 지가 127억에 달하는데 2004년도 구글 IPO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 소셜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서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 소셜커머스 시장이 500억 시장대에 불과했습니다만 지난 2011년 8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그 소셜커머스 시장 확대는 동사 같은 전자결제 업체의 수혜로 자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피켓몬스터의 그 거래 금액이 2천억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2011년도에 70억 규모의 매출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에도 120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첫 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결제 시장의 지속적인 수혜 확대에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가입자 증가에 수혜를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게임과 음악, 미디어 콘텐츠 이런 그 전체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자결제 시장도 동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와 신한카드 더불어서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이 NFC 시장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자결제 업체인 UMS 사업을 통해서 미국 결제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그 유치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뭐 다양한 신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어서 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매입투와 더불어서 외국인 매수세를 둘 수 있습니다. 동세 올해 실적은 매출액 1,100억대, 영업이익은 69억, 순이익은 17억을 기록하면서 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30%, 순이익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상 EPS가 996원대고 현 주가 PR 7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 밸류에이션을 PR 10배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매수가 있는 종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가성 전부가 메리트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1월 28일 이후에 외국인도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45만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사이버 결제를 주셨고요. 실적도 그렇고 성장성도 그렇고 주목할 만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오늘 지금 강보합권대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월 4일에 신고점 갱신 이후에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의 조정 패턴을 보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양호한 패턴을 좀 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6,100원에서는 9,000원대까지 이상 볼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7,500원 전 고점대까지 봐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00원 하에 손절을 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길게 보면 9,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한국 사이버 결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2%, S&P 500은 1.6%, 나스닥은 2.7%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의 변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 국내 증시도 변동성 장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1832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더 키운 상태인데요. 26포인트 하락한 18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704억 원, 외국인은 5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10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519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4포인트 하락한 51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4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4억 원 순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1.35% 하락한 10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약 2%대 약세 보이며 37만 6천 500원, 30만 3천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약 2%대 약세 보이며 27만 2천 원에, 한국전력은 약보합권에서 2만 6천 850원에, 하이닉스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KB금융은 1.52% 하락한 35,650원에, SK텔레콤은 2%대 약세 보이며 13만 4,500원에, LG는 1.43% 하락한 6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약 7%대 약세 보이며 14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인데요. 19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3.82% 상승한 9,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19% 하락한 2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권에서 3,3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제는 강보합권에서 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41% 하락한 4만 1,900원에, 젠백스는 1.18% 상승한 3만 8,650원에, SM은 약보합권에서 4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오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가운데 시초가보다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는 1.36% 밀려있고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닥도 현재는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자, 구체적인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정태훈 전문가님, 오늘 장 네.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일단 아무래도 유럽 쪽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수급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그 유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조금 시장이 뭐 주초부터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면은 유럽에 대한 그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만큼이나 조금 유럽의 경제 지표도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어떤 유럽 쪽에서 긴축 재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뭐 실업률 이제 고용의 상태 그 개선이 돼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좀 악재라고 좀 봐야 될까.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긍정적으로 뭐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가 없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독일과 어떤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추가적인 새로운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떡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2월 달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신재정 협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굳건히 하기 위한 어떤, 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 독일이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 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뭐 시장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독일도 뭐 독일 입장에서는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20에서 3년 만기 대출을 실시하게 되면서 우회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혀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자금들이 3년 만기 대출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만기 대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자금들이 다시 20위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그 국채 발행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국채 발행도 상당히 많고 이번 주 12일 날 좀 예정이 되고 있는 영국의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뚜렷한 정책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12월 달쯤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피치가 그 마찬가지 유로존이었던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2월 달에 나왔던 뉴스들을 본다면은 AAA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등급 전망에 대한 부분도 하향 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저 같은 경우 오늘 주 시장을 좀 좋게 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12월 19일 날 시장이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상당히 크게 출렁이면서 다음날 상당히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신뢰를 뭐 어떤 학습 효과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게 봤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에 대한 이슈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호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선물이 조금 그 현물 대비 고평가 상태 유지하면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선물이 좀 또 한번 큰 폭으로 밀리게 되면서 어떤 선물 고평가에 의한 어떤 프로그램 매수를 기대하시는 부분도 너무나 없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밀리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의 수급에 의한 부분, 그리고 업종에 의한 부분 뭐 기댈 수 없다는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그 뭐 기관 쪽보다는 국가 지자체의 어떤 매도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국가 지자체의 어떤 현물 매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 어쨌든 선물의 매도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은 베이시스는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아무래도 오늘 쪽에서는 조금 시장이 제 예상과는 좀 틀리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 전략 같은 게 뭐 강보합권 쪽으로 무게중심을 뒀었지만은 예. 어쨌든 뭐 시장이 그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된 전략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좀 더 밀릴 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은 수급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급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수급을 지금 뭐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봐야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도 부분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단 제가 그 좀 크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개인 쪽에서 콜옵션 쪽에서 상당히 크게 매수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와 좀 반대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조금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성기 팀장님. 네. 오늘 투자 포인트 짓기에 앞서서 금융당국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 집중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주말 사이에 있었거든요. 네. 오늘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짜주십시오. 네, 일단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을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지라든지 그 보령 메디언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도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이 하락세가 일단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그 잡아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심리적인 위축이죠. 심리적인 위축들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대량으로 출회될 것으로 좀 추가적으로 출회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대량으로 물량은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중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급락세가 이어지게 됐을 때는 그 추가적으로 낙폭은 역시나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좀 피하는 측면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반토막 나도 설마 내가 당할까라는 생각으로 접근
불안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등을 줄 것 같기는 한데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성규 팀장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도 계신지요? 네, 일단 지난주장 같은 경우 미국장 보게 되면 일단 유럽 불안이라는 요소랑 그 미 경제지표 호조라는 부분들이 좀 맞물렸습니다. 일단 뭐 유럽 불안들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일단 뉴욕 증시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나마 그것들을 방어를 해준 것은 역시나 그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세로 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유럽 문제를 놓고 보게 된다면 이번에 그 문제들이 유럽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그 뒤처리들이 문제입니다. 돈을 그냥 단순하게 빌려주는 것은 아니죠. 향후에 그런 국가들이 역시나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럽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준 국가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특히나 동유럽에서 그 러시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갈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채권들을 매도하는 양상이 벌어지면서 본드런이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까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러시아가 타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브릭스라고 불리는 국가 중에 향후 그 신성장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역시나 타격을 추가적으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단 어닝 시즌과 맞물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도 호조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인가 유럽 문제와 미국 문제가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역시나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그 측면에서 개별주들이 좀 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북한의 긴장 완화 부분과 이란의 그 제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인 그 미국과 대립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 처음으로 미국의 그 식량 지원 원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미국과의 그 어떤 개방이라든지 그런 개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김정은 체제가 또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한국의 그 시장에 대한 투자 시장에 대한 안정성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란에 대한 그 핵 제재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장기화됐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그 부분에서 원유가 급등할 수 있고요. 역시나 그 국제 상품 가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 급등했을 때는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역시나 경기의 어려운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향후에 그 미국 같은 경우 그 WTI를 생산하면서 재고 조정을 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번 주 한 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국에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슈 자체도 없고 특별히 그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지표도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 좀 참고하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오늘 수급 상황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트레이드 옵션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드 매수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더 스트레이드 매수로 좀 전향한 모습이고요. 기관은 스트레이드 매도인데 여기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측면은 바로 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그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작다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장은 급락을 하더라도 좀 지켜보는 장세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구체적인 업종별 투자 전략 듣기에 앞서서 잠시 코스닥 특징주 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주말 미 증시는 고용시장 안정에도 유럽 경제의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의약품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로 31포인트 하락한 181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형주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의 강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에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에서도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서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에 대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종합식품 유통기업인 신세계푸드입니다. 예. 정일채 대표는 급식 사업 비중을 조금 낮춰가면서 식품 유통 사업 부분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급식 부분의 매출 비중이 46%에서 43%, 외식 부분이 10%에서 9%로 줄어든 반면
식품 유통은 44%에서 48%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이 사업 비중을 5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에 충북 음성의 원남 산업단지 내 음성 종합식품센터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센터가 운영되면 청과류를 비롯해서 농수축산물 등 원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 인프라와 기술 역량 향상으로 식품 유통 사업의 확대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 푸드의 신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식품 유통 시장 공략을 위해 B2B, B2C 식품 유통과 제조 가공 부문을 신성장 동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과일 브랜드 치키타, 뉴질랜드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 생수 브랜드 피지워터, 음료 브랜드 오션스프레이, S&W, 바스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해외 다양한 우수 상품을 직수입해 국내 식품 유통 시장에 공급하는 해외 소싱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편의점에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 간편식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외식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해산물 레스토랑 보노보노와 미국 정통 햄버거 레스토랑 자니 로켓은 무분별한 점포 확장 등 규모 경쟁은 지양하고 철저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신세계 푸드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9배, PBR 1.7배로 밸류에이션상 보통입니다.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소폭 감소하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만 원대와 8만 원 초반대에서 방향성 없이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매수가 7만 6천 원, 목표가 8만 3천 원, 손절가 7만 3천 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오늘은 업종별로 봐도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는 것 같지 않고요. 전기전자, 자동차 모두 줄줄이 하락인데요. 네. 전략 좀 짜주십시오. 일단 뭐 그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본다면은 네. 시장이 좀 힘들다면은 뭐 업종들도 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 그대로 뭐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대부분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뭐 시장이 힘드니까 이런 업종들도 당연히 타격할 수밖에요. 그리고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전히 동반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자동차 화학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IT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좀 그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4,134 4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개선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쪽 업종이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4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2,200억 정도였던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작용한다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작년 그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 기아차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110만 대 넘게 자동차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8.9% 뭐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까지도 조금 괜찮지 않겠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개선됐을 때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어쨌든 뭐 내수 부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한 해 자동차 시장이 뭐 1,300만 대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 수준인 110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 부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어떤 그 모멘텀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진률 인하 그리고 최근에 그 공작회가 끝났죠. 공작회가 끝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적으로 실물 경제 지원 말 그대로 어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어떤 지원이 나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1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부각이 되고 그리고 내수 경기를 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 대한 지준이나 그리고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태근 전문가 말씀은 자동차나 화학은 밀릴 때마다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어떤 그 시장이 강세를 지난주에도 시장이 강세를 보였듯이 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듯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장이 조금은 개선이 된다면은
이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짧게만 좀 말씀드려본다면 뭐 기관들의 IT 사랑은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미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실물 이제 뭐 네 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비 경기가 개선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T 쪽도 보는 IT 쪽을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일과 13일 좀 예정이 되고 있는 CES 2012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죠. 여기서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그 제품들에 대한 어떤 대중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 조금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부분들을 볼 때 최근에 조금 그 수급과 그리고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뭐 삼성전기,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오늘 쪽에서는 뭐 삼성전기,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좀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IT 자동차 화학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기와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선방한 느낌을 줬었는데요. 오늘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IT 자동차 화학은 밀릴 때마다 담는 것도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규 팀장님은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그 오늘 이번에 KDI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일단 수출과 그 내수가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이 끼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물가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떤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그런 어떤 하락, 그러니까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향후 경기 자체는 계속해서 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IT 융합산업이라고 해서 보통 CIT라고 하는데요. 뭐,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이런 그 IT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산업과 연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들어서 뭐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좀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가려고 하는 그린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IT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산업과 연계를 해야만 그런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 융합산업에서 IT 융합산업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 센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센서 산업 관련해서 센서 관련주들을 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센서 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한 가지만 하는 기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산업을 영위하면서 하는 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지식적으로만 알아두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그 최근에 들어서 아무래도 구정이 우리나라도 다가오다 보니까 일단 홈쇼핑하고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한 백화점 관련주 그리고 택배주들에 대한 그 설득수 기대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 기대는 기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주부들에 대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그 설 그 비용을 한 70%가량 전년 대비해서 70%가량 낮추겠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역시나 이 부분도 물가 부분도 굉장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큰 기대는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그 정태근 전문가님도 화학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대함에 따라서 1인당 그 어떤 전기의 그 수요라든지 에너지 수요들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인구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에너지를 수요하는 측면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장기 모멘텀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화학주들이나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떨어질 때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은 가격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센서 산업이 유망하다라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해주셨던 얘기고요. 홈쇼핑, 백화점, 택배 관련주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적금 말자라는 의견이시고요. 네, 또 화학과 에너지 관련주들은 저가에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업종별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장 공략주로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들어봐야겠어요. 정태훈 전문가. 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일단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했던 테마도 조금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게 실적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국내 최대 뭐 외국인 카지노라는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그 증권가에서 나와 있는 어떤 4분기 영업에 대한 컨센서스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예상치인 160억보다 더 그 초과를 하는 한 200억 정도였던 매출이 어떤 영업이익이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그 추세를 돌려놨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올해 좀 부과 예정이었던 카지노세가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2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차트적으로 넘어가서 수급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좀 먼저 한번 본다면은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관들의 매수 특히나 기금 쪽과 그리고 투신 쪽의 매수가 최근 와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 안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수급이라도 견조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다행이라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지금 이제 뭐 8,600원 정도에서 이렇게 8,600원 전후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딱 가지고 온 가격대가 좀 비슷하군요. 8,6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일단 조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50원 정도에 한번 목표가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일단 8,400원 정도 잡았습니다. 8,400원 정도 잡고 8,400원을 손절가로 형성을 하고 일단 대응을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지노주 하면 강원랜드, GKL도 있잖아요. 파라다이스가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들입니까? 일단은 그 중국인 그 관광객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영종도에 그 카지노가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선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유리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를 8,600원 주셨는데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그 가격대입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성규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공략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GS입니다. 뭐 예. GS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일단 GS 그 칼텍스로 가장 유명하죠. 근데 그 지주회사인데 최근에 그 GS 칼텍스는 빠졌습니다. 빠지고요. GS 에너지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GS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그 GS 자체는 이제 그동안 그 정유 산업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신재생 산업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그 암시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재생산 에너지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든다면 이제 2차 전지도 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의 핵심 그 광물이라 할 수 있는 리튬의 세계 최대 광산지인 볼리비아의 그 리튬 광산에 대한 그 우선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GS라고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재료 확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지주사다 보니까 자회사의 그 실적 부분이나 가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상당히 GS 리테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예. 우리가 그 편의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할 수 있지만 편의점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뭐 우체국 택배도 하고 있고요. 휴대폰 충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에 더 무궁무진한 사업 자체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GS 리테일의 그런 성장 가능성, 자산가치 가능성도 부각되면서 일단 그 GS 전반적인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매수 가능한 구간인데 일단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 지분 가치에 따른 그러니까 BPS 기준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4분기까지 해서 BPS는 약 7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평가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좀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선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원래 더 저평가에 들어가는 건데 단기적으로 너무 또 안 좋은 악재들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경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손절가는 4만 5천 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자산가치 지분만 반영이 된 7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화학,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지주회사인 GS를 들고 나오셨어요. GS 에너지는 상장이 됩니까? GS 에너지는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회사로 막 편입했습니다. 예정은 안 돼 있나요? 예정은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GS 리테일이 상장하고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지는 않은데 GS 리테일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 투자 포인트도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평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장 가치를 보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그 고평가 수준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부분들 한 번쯤은 기회를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GS 리테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신 다음에 그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거는 좀 무난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편의점은 절대 그 우스운 주체가 아니라는 걸 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우리 투자증권 SNG 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전화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절 방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